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식이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 만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뭐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아, 남에서 가족으로 인연을 맺은 부부의 날까지 모두가 의미 있는 날인데 이 장인과 사이의 날은 없나? 하여튼 5월 가정의 달만큼은 잔소리는 살짝 넣어두고 사랑한다, 고맙다, 멋있다, 난 너뿐이다 이런 예쁜 말들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의 평화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언제나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5위는 올해의 책입니다. 책을 읽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올해의 책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울산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책은 어린이 저학년과 고학년, 청소년과 성인은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했으며 황선혜 작가의 우렁소녀 발차기와 김경일 작가의 마음의 지혜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울산시는 2024년 올해의 책 선포를 통해 지역의 독서 문화가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해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달부터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입소자의 선제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는데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어서 3위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울산 지역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보안관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안전보안관은 학교 주변과 통학로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 신고를 비롯해 안전교육 체험과 지역 안전문화 홍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구성한 어린이 안전보안관의 활약상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안전보안관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30대 운전자가 넉 달 만에 다시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알고 보니 음주 사고로 벌금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으며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확정입니다. 울산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110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존 40명에서 70명 더 늘어난 것으로 정원이 늘어난 만큼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울산대는 지역 의료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교수들은 일방적인 증언만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꼼꼼하게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네. 참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보안관님을 모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보안관님 김예준 어린이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지금 몇 살이세요? 13살이요. 13살. 우리 또 이 텔레비전을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앞에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예준 어린이.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왔나요?
이용식이요. 어, 이용식. 이 뽀식이는 평생 뽀식이라 뭐 이용식 아저씨요, 삼촌이요, 할아버지요 다 필요 없어요. 이용식이요. 네, 별명은 뽀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았죠?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준군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생활.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이? 네, 맞아요. 저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보안관? 네. 저기 너무 씩씩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얘기해. 네. 안전보안관.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요 울산을 턴틀어서 뭐 전신주에 전선이 노출돼 있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은 곳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내가 딱 지금 직감이 지나가다가 네. 무슨 위험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예준이는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위험하다 그럼 바로 신문고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럼 출동해서 그걸 또 해결하는 거예요? 네, 시청 쪽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시청 쪽에서. 그렇지. 예준이가 6학년이 그거 뭐 가서 전선을 만지겠어? 어떻게 만지겠어? 신고를 해야 그 처리반이 나오겠지.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일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하라고 알아서 시켰죠. 그 어머니께서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 안전보안관이 된 거예요. 아, 엄마가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예준이한테 하니까 예준이가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네, 맞아요. 엄마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걸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요즘 초등학생들 어른 못지않게 엄청 바쁘던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하죠. 그런데 제가 신고를 한 게 고쳐진 걸 보면 내가 울산시에 있는 위험한 요소를 제거해서 안전해졌다는 기분이 들어 뿌듯해요. 보람이 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야. 벌써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냥 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우러나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우리 예준 보안관의 활약상 궁금하시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왜 하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클린버스 공사를 맡고 있는 안전보안관 김예준 보안관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 앱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험한 박스가 보이시나요? 이 박스가 위험해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쓰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며 구청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바로 치워주지는 않지만 치워줍니다. 예, 이게 이상 김예준 안전보안관이었습니다. 충성! 야, 충성! 정말 그래, 그 박스가 거기 있다고 치면은 뭐가 위험하냐? 차는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자전거로 지나다니면서 배달 오토바이 뭐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 박스에 탁 부딪히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야. 안 그래? 맞아요. 아, 보는 내내 귀여워서 나 많이 웃었는데 웃어서 죄송해요. 아주 안전신문고 앱을 홍보하려고 찍은 겁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가 있다는 걸 그걸 또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어머니들도 몰랐죠? 네. 어머니 아무도 몰라. 우리 어린이들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알리는 거야. 근데 예준군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엄마는 왜 저렇게 웃으셨을까?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대견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서는 아주 힘줘서 얘기하네. 삼촌 생각에는 말이야. 기특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도 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대견한 거죠. 자, 어린이 안전보안관. 이제 활동기간이 6학년이니까 1년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울산시를 돌아다니면서
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위험한 것들을 찾아갖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울산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참 울산의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그냥 정말 울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기 전에 울산을 위해서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충성. 그래 그래 맞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그 야 참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어린이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세요. 시민 여러분들 길을 걷다가 위험한 것을 보시면 그냥 내일 아니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울산이 안전해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개그맨 중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똑바로 쳐다봐. 딴 데 보지 말고. 왜 웃어? 뭐 웃는 건 자유야. 개그맨 중에서 앞날이 창창한 개그맨이 있다면 날 쳐다보고 생각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뽀시기 아저씨요. 얘 좀 매일 출연할 수 없나? 이 질문 좀 매일 하게.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안관 김혜준 군에게 앞으로 더 큰 활약과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